이번 선거를 보시면서 또 느끼시겠지만, 저는 그래요. 기본적으로 정치를 보는 제 관점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사바세계 중생들 아닙니까? 큰거 기대 안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여당 비판할 때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니 뭐니 무슨 정책이니 이런 정책들의 문제다 얘기하고 또 야당을 비판할 때도 야당의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많이 이건 친일파 정책이다. 이건 친중 정책이다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. 왜냐면요, 여러분. 지금 부동산이건 외교건 뭐 내정이건 간에 어떤 놈이 해도 거기서 거길 거예요, 사실은. 여러분, 그런 정치인을 뽑은 국민 수준도 고만한 거예요. 고만한 국민들의, 고만한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아주 놀라운 성과 기대하시면 안 돼요. 그럼 고만한 짓 하게 돼 있고, 자기들 사리사욕 챙기는데 또 바쁘게, 이번에 뭐 민주당 뭐 의원들도 많이 걸렸잖아요.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자기들은 전셋값 올리는 등 자기 사리사욕, LH 같은 거. 그러면 그 야당이 권력 잡았을 때는 안 그랬을까요? 그러면 고만하단 말이에요. 뭘 봐야 되느냐? 뭐가 문제냐? 정치인들한테, 이 사바세계에서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바래야 될 게, 뭐 놀라운 정책을 내놔라, 뭘 해놔라, 문제를 해결해봐라. 해결 잘 못해요. 놀라운 정책도 없고요. 저는 그래요. 여러분, 눈을 좀 낮춰서 다 알겠으니까, 좀 진실성이라도 있어봐라. 우리 국민 이해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의 포인트를 두시는 게 맞다고 봐요.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요. 정치인들이 이해도 못할 거예요. 뭔 말하는지. 관심사들이 아니기 때문에. 사실 자기들이. 이 정책으로 내가 무슨 이득을 볼까 하는 연구가 더 주인 사람들한테 뭐 문제를 해결해봐라. 저는 그래요. 근본적으로. 누가 해도.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막 뭐 여러 가지 실정 비판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도 다른 정당이 해도 저는 거기서 거길 거라고 봐요. 좀 다른 형태겠죠. 또 다른 형태의 또 이상한 짓을 하겠죠.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될 쪽은 진짜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부를 찾기보다 국민의 말잘 듣고 소통해 주는 정부요. 그러니까 무능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유능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걸 인정하자고요. 무능한 건 알겠는데, 있잖아요. 되게 무능한데, 고객 눈치라도 보는 그 서비스 업체인지, 고객 눈치도 안 보고 혼자 지랄대는지, 그러니까 갑질하고 있는지, 불통으로 그냥 무장돼 있는 서비스 업체인지, 국민들 고객님 의견 듣겠습니다라고 뭔가 신용이라도 하는 서비스 업체인지,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? 당장 내 마음에 나를 좀 배려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안 들었다는 게 저는 이번 여당이 망한 이유라고 봐요. 그런 느낌이 안 들게 불통으로 일관했다. 불통과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, 우리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저희 국민들이 저희를 버리셨죠?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근본적으로. 그 잘못된 오만한 태도, 불통의 태도, 지들끼리만 재미 보면서 국민들한테는 공정을 외치는 그런 그 잘못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태도, 비양심적인 태도가 이런 사태를 불렀지. 우리가 분명히 국민의힘당보다는 더 멋진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, 우리가 더 친일파 아닌데, 뭐 이런 이상한 데서 답을 찾고 계시면 영원히 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. 국민 눈치라도 봐라. 뭔가 잘못된 답을 내놓고 우리가 낸 답대로만 했으면 됐는데 국민의힘이 방해해가지고 못한 것을 우리 탓한 것 같다. 국민들이 무식해가지고 20, 30대들이 특히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그막 괴랄하라고 했나요? 옛날 이런 표현들 썼는데 정말 그 헛소리들. 지금이라도 능력이 없는 걸 인정하고, 무능한 걸좀 인정하세요.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. 지금 정치인들이. 누가 있어요? 눈치라도 봐라.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해라. 왜 잘난 체까지 하고,
거기서 지적질까지 하느냐, 국민들한테. 그게 제일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. 이게 본질이지, 뭐,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는요, 다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. 지금 그걸로 문제 삼,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진 않다고 봐요, 근본적으로는. 이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 그 태도의 문제죠. 이 불통의 태도. 근데 막 남들을 무조건 적폐라고 몰아세우고 친일이니 적폐니 쟤들 때문에 안 되느니 지금도 전 정권 탓을 합니다. 아니 몇 년이 흘렀는데 180석을 몰아줬는데 전 정권 탓을 해요. 그래 이번에 한 국민들이 빡쳐서 화를 낸 거죠. 이 20, 30대가 국민의힘 편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흥분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.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 폭정에 제동을 걸려고 한 거죠. 국민 입장에서는. 얘네를 좀 뭐라고 해야겠으니까. 제정신들이 아니니까. 본질은 국민들 눈치 보냐 안 보냐다. 진심으로. 눈치 안 보는 것들이 계속 자기들을 옹호해주는 자기 팬들만 믿고 정치하다가 대중이 빡쳐가지고 니네 이따위로 할래. 이니 마음대로 하해 하는 말만 듣고 지내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국민 눈치 안 보다가 국민들이 눈치 좀 보라고 한방 매긴 거라고요. 저쪽에서 정신 잃고 있는 국민의힘 불러다가 야 니네가 너 니네 뽑아줄 수도 있어 우리 니네 말고 얘네 뽑아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이쪽 업되고 막 이쪽 초상집 나고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. 국민의 눈치 좀 봐줘 이거지. 국민의 눈치 좀 봐줘. 둘 다죠. 저쪽은 어부질이죠. 뭐 국민의힘도. 아무튼 정치의 핵심. 정치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양심은 국민들 눈치 보는 거다. 막 무슨 히어로처럼 무슨 답을 내라는 것도 아니다. 니네한테. 부동산에 답을 내라는 것도 아니다. 함부로 건들지나 말아줘라. 이해되세요? 모르면 건들지 좀 말아. 국민이 그러면 안 돼.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. 할 때 좀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. 국민들이 원하는. 눈치 좀 봐라 이놈들아 이거죠. 더럽게 눈치 안 봐요. 지 생각만 하니까. 이거 하면 지한테 뭐 떨어질 거다. 이거밖에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발 눈치 좀 받아오. 이게 어쩔 수 없어서 투표로 이렇게 몇 년에 한번 행사할 때만 힘을 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국민들이. 국민들이 속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려고 이런 말씀. 기분 좀 풀고 가시라고.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우리 눈치 좀 봐달라. 20, 30대 무시하지 말아달라. 20, 30대만이 아니라 국민 무시하지 말라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